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재미있는 소식, 맛있는 소식을 가져와서 서빙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고기가 뭐냐,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물고기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상징하는 물고기, 여러분 어떤 게 생각 떠오르시나요? 고등어? 꽁치? 참치? 참치는 아니고 우리나라 잘 나오니까, 그죠? 낙지? 낙지는 물고기가 아니고, 그죠? 망둥이? 망둥이 많이 나오긴 한데, 우럭? 그런데 역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횟감으로도 유명하고, 우리가 딱 회! 그러면 딱 광어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시 아니면 굴비? 그죠? 그 조기나 아니면 광어 이런 게 대표 물고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기사가 떴어요. 기사를 보니까 옛날에 고대 중국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선은 광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 이러면서 봤는데, 우리 한번 이걸 보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 이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저기 그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로 가장 즐겨 먹는 생선이 그 광어죠. 여러분 광어는 흰살 생선이고 그리고 굉장히 담백하잖아요. 고기의 질이, 그죠? 지방이 별로 없고, 참치와는 사뭇 다르죠. 이 등푸른 생선들하고는 계열이 다른데, 근데 이 넙치, 이 광어라고 하는 이 넙치가,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그런 생선 중에 하나죠. 근데 재밌는 게 회로 많이 먹지, 회나 탕으로 먹지, 뭐 다른 거는 잘 안 먹, 조림 같은 걸로 먹는 거 잘 본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가자미목의 넙치과에 속하는 넙치는 넓적한 생김새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넙치겠죠. 그래서 그래서 넙치가 됐는데, 다 자라면 몸 길이가 60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1m 넘게 크기도 하죠. 네. 눈이 있는 쪽은 황갈색 바탕에 짙은 갈색 점이 있고, 눈이 없는 반대쪽은 흰색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는 모래 속에서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했죠, 그죠? 그리고 그 아래쪽 반대쪽은 흰색이죠. 그래서 아래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두 눈이 양쪽에 따로 있다가 그래서 자라면서 오른쪽 눈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여러분 이거 재밌는 게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광어도 이렇게 뭐라면 다른 물고기랑 똑같이 생겼대요. 이렇게 좌우 대칭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내장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대요. 조금씩 자라면서. 그러면서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대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와서 몸을 이렇게 눕힌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턱뼈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넙치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넙치는 아마 오른쪽 눈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에서 오른쪽 눈으로 이동하는 게 아마 가자미 쪽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한 세대 만에 그래서 진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 세대 만에 진화의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다윈도 이 가자미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소 생활에 들어가면 두 눈이 왼쪽에서 나란히 위치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넙치는 가자미와 생김새가 비슷해서 일반인들은 구별이 쉽지 않다. 그래서 눈과 머리 방향을 기준으로 우쪽으로 하면 가자미, 좌는 넙치다.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가자미와 넙치의 등쪽을 위로 하고 아가미와 배를 아래로 두었을 때 넙치는 눈과 머리가 왼쪽에 있다. 그러니까 바닥으로 내려와서 왼쪽으로 누우면은 뭐 가자미, 오른쪽으로 누우면은 그렇죠? 넙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른쪽 가자미, 왼쪽 넙치라고 글자수에 맞춰서 기억하면 혼돈을 피할 수 있다. 그러네요. 그죠? 이게 세 글자로 오른쪽 가자미, 왼쪽 넙치 이렇게, 그죠? 여러분 이렇게 세 글자 오른쪽 가자미, 왼쪽 넙치, 그렇죠? 그래서 넙치는 바다의 카멜레온으로 불리는 숨바꼭질 선수다. 그렇죠? 이게 다 위장입니다. 위장술이죠 이거. 그래서 모래와 바위가 있는 수족관에 넣어놓으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기가 어려울 만큼 잘 숨는다. 그래서 표피를 주변 환경과 같게 보호색으로 바꾼다. 이야, 대단하죠. 이 진화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넙치는 먼저 눈에 보이는 주위 환경 색조를 인식해서 뇌로 신경 자극을 보낸다. 이야, 그러니까 주변에 여기 모래가 많다 그러면은 그런 패턴으로 이제 신경을 보내서 자신의 몸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색소세포를 지배하는 신경섬유에 전달돼서 색소세포의 입자를 넓히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몸 색깔을 바꾼다. 이야,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불과 15분에서 20분이면 감쪽같이 주변 환경과 똑같은 색깔과 모양으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이야, 진짜 바다의 영물이네요.
진짜 엄청, 야.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 넙치를 접어라고 했다고 하는데, 접어, 근데 이게, 한자가 안 나왔네요. 여기에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물고기란 뜻이 담겨 있다. 어, 재밌네요. 당시 중국인들은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를 접역이라고 불렀는데, 접어는 동쪽의 물고기. 즉,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물고기다. 그래서 접을 쓴 그 글자를 쓴 것 자체가 동쪽 우리나라의 해동의 물고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정약전 자산어보에는, 여러분, 정약전은 정약용의 형이시죠? 그런데 그 흑산도로 유배를 가서 자산어보라고 하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 생물 도감 같은, 저기, 그 어류 도감을 쓰십니다. 그래서 후한서 변양전주에 이르기를 비목어를 일명 접어라고 하며 강동에서는 판어라고 한다. 그렇죠? 예, 판어라고 해서, 판어, 그러니까 판처럼 생겨서 판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접어는 저기, 우리, 접역에서 사는, 우리나라 근처에 산다고 해서 접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목어는 저거죠. 눈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럽치는 콜라겐 함량이 적어서 단단하고 씹는 맛이 좋고, 지방질 함량이 적어서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이상적인 횟감이죠. 그 다음에 또 발육에 필요한 라이신이 많아서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좋고, 또 지방질이 적어서 소화가 잘 된다. 아, 이건 최고의 생선입니다. 광어는. 횟감으로도 최고고, 탕으로도 담백하고, 뭐, 또 그 다음에 뭐죠? 지리. 샤브샤브로도 최고의 물고기죠. 당뇨병 환자나 간장질환, 병의 회복기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이거는 뭐 광어뿐만 아니라 도다리나 가자미도 그래요. 도다리국 같은 거 굉장히 숙취해소에도 좋고요, 그죠? 그래서 날개살이 가장 맛있는 부위로 꼽힌다. 그래서 씹히는 촉감이 매우 쫄깃하고 맛도 일품이다. 이쪽에 있는데 날쌘. 근데 그렇죠. 그런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역시 날개살보다는 그냥 몸통이 맛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양쪽 지느러미나 꼬리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지느러미는 납작한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근육이 매우 잘 발달돼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고, 그쵸? 그 다음에 촘촘하죠? 섬유질이, 그죠? 지느러미 근육에는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과 콘트로이틴 황산이 많아서,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광어는 진짜 다 좋네. 그죠? 넙치의 제철은 10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다. 지금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봄철 산란 후에는 맛이 크게 떨어서 3월 넙치는 개도 안 먹는다는 속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어의 제철은 10월에서 2월이다. 살이 올랐을 때, 지방이 좀 올랐을 때가 좋다. 아, 이 소식을 전해드리니까 여러분 광어를 먹고 싶네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광어가 옛날에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선으로 인식됐다는 게 참 재미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는 만큼 또 이렇게 우리나라 흔하기도 하고, 그리고 건강에도 좋고, 진짜 일석삼조다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께 광어에 대한 또 정보를 하나 전해드렸고요. 내일 또 더 재미있는 그런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